유니 아트. 안녕 친구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풍경처럼 따뜻하고 화려한 포일 아트를 해볼 거예요. 포일 아트지 7장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 노란 부분을 떼어내 줄 건데요. 손으로도 이렇게 잘 떨어지는데요. 혹시 안 떨어지면 이렇게 뾰족한 꼬챙이나 연필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더 좋아요. 재단선 한쪽씩을 떼어가면서 붙여볼게요. 가장자리에 잘 맞춰서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 문지르기만 하면 돼요. 떼볼까요? 샥! 가장자리를 한 번 더 문질러주면 돼요. 이렇게 떼어내고 붙이고 떼어내고 붙이고 작은 부분은 꼬챙이를 이용해주면 돼요. 하다가 너무 많아서 힘든 부분은 검은 먹선 안쪽으로 색칠을 해줘도 돼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포일아트가 완성됐어요. 포일아트지 뒷면에 하얀색 종이에 카드 내용을 써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사용해도 되고요. 반짝반짝 빛나니까 벽에 세워서 액자처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포일아트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